들어가는 태양 아래 모든 생명이 말라가는 건기는 사람들에게 보릿고개의 고통을 안깁니다. 혹독한 건기가 지나고 7개월의 긴 우기가 찾아오면 강이 범람하고 홍수가 나면서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지구 온난화로 발생하는 이상기후 변화 때문에 아프리카의 피해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땅에서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은 붙잡을 희망이 없습니다. 무너져 내린 집. 하지만 삶의 터전까지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떠날 수도 남을 수도 없는 현실의 무게를 견디는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적도권에 위치한 케냐에 도착하자 잔뜩 찌푸린 날씨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나이로비에서 8시간 떨어진 카분조니 마을.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집 한 채가 우리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런 곳에 사람이 살고 있을 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집 안에는 놀랍게도 세 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이라 바람이 제법 서늘한데도 찬 기운을 막아줄 벽은 없습니다. 마침 물을 떠서 돌아온 아빠. 엄마의 빈자리를 대신해 아이들을 챙기는 모습이 익숙해 보입니다. 아, 일단 일자리 선거에서 너무 우에폰도 뭐가 뭐가 사노. 아내가 집을 나간 것은 홍수로 집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안나 시무무 좀라나 나나고 시다니 좀나요 마나. 작년 우기 이후 집도 가정도 풍비박산이 되었고 임시로 지은 집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울타리가 돼주지 못했습니다. 막내는 학교에 가는 형들이 부럽기만 합니다. 니비비 마키 풍가타 마키 풍굴라 와호호 얘는 안 다쁜다스. 올해는 꼭 학교에 보내주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 않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한때는 도시에서 다섯 식구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헤르메스미사노 레로 가리 나자 지금은 숨 만드는 작업을 돕는 일로 하루하루를 연명해 갑니다. 농사를 짓는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땅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찾기 힘듭니다. 아빠가 일하러 간 사이 혼자 남은 카인디에게 놀아줄 형들도 친구도 없습니다. 결국 올 때라곤 이곳뿐.
Kuka hoho. 야단을 맞아도 카인디는 주변을 서성입니다. 혼자 있는 건 더 싫으니까요. 숯을 만들 나무를 베는 데만 일주일에 사흘. 하지만 숯 경기가 좋지 않아 임금을 못 받은 지 오래입니다. 안다 기트라 안나 아데나 안나. 안나 슈코르. 작업장에서 쫓겨나 잠이 든 카인디. 집이 아닌 길바닥에 누워 자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어차피 안이나 밖이나 별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길에서 자는 걸 볼 때마다 속상함이 밀려옵니다. 말라니 지렁구서 칼라니 말라니 젠게 비카라 우나쿠타 차쿠리안 타부 스쿠니나코 아니 나코로게 카키아키리.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너진 집에서 가져온 나무로 집을 지어보려 했지만 이 나무로는 폭우를 견딜 수 없습니다. 올해 1학년이 됐지만 등록금을 못 내 유급이 된 쌍둥이 형제. 그래도 공부는 곧잘해서 아빠에겐 유일한 기쁨입니다. 디하는 아이 아기는 사코스나 브이라. 남바나 슈코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씩씩하게 자라주는 아이들이 한없이 고맙고 미안하기만 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변덕을 부립니다. 한바탕 퍼볼 것 같은 조짐이 보이더니 금세 비가 쏟아집니다. 딱히 비를 피할 곳 없는 아이들에겐 속수무책이죠. 임시로 막아놓은 지붕에선 굵은 빗줄기가 흘러내리고 얼기설기 엮어놓은 비닐벽은 들이치는 비를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막아보려 손을 써보긴 하지만 역부족. 아무리 이곳저곳 손을 대봐도 거센 빗줄기를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무사히 이 비가 지나가길 기다릴 수밖에는요. 마라무가이 아빠로서 그 무엇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점점 거세지는 빗발 때문에 아이들의 온몸이 순식간에 젖어듭니다. 얇은 이불 한 장으로 폭우와 맞서야 하는 상황. 지금의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 차례 폭우가 휩쓸고 간 후 아빠에게 남은 것은 또다시 찾아온 안타까움과 절망입니다. 몇 시간 동안 추위를 견딘 아이들에게 따스한 햇살은 반갑기만 합니다. 바람도 어느새 포근해졌습니다. 먹을 거라곤 우갈리뿐이지만 하루 한 끼니는 무엇을 먹더라도 다 맛있습니다. 양이 너무 적다는 게 아쉽긴 하지만요. 그러나 힘겨운 시간을 견딘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만찬입니다. 그렇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불을 피워야 합니다. 새벽이 되면 기온이 10도 가까이 떨어지기 때문에 두꺼운 옷이나 담요가 없는 아이들에게 불은 밤을 지켜줄 파수꾼인 셈이죠. 젖지 않은 곳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축축한 바닥에서 세 명의 아이들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잠이 듭니다. 아이들이 곤히 잠들었지만 아빠는 오늘 밤도 깊은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도 앞을 향해 나아갈 수도 없는 현실의 벽에 갇힌 채 오늘도 하루가 지나갑니다. 이튿날 일찍부터 작업 중인 아빠를 다시 만났습니다. 며칠 전 땅 주인의 허락을 얻어 만든 장작이라는데요. 작업장이 쉬는 날에는 자신이 직접 숯을 만들어 판다고 합니다. 대규모로 하는 게 아니라서 큰 돈을 벌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따로 돈을 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엔 이마저도 신통치 않습니다. 비가 자주 오는 바람에 수채 상태가 좋지 못해서죠. 운명을 탓해봐야 소용없지만 그래도 원망스럽습니다. 그 시간 또다시 구름이 몰려옵니다.
아파서 학교를 쉰 쌍둥이 형들과 카인디는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아빠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의 부름을 받고 아이들이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아빠의 사정을 잘 아는 이웃집의 배려 덕분입니다. 아유, 미안하죠. 그렇게 좀 변치는 것이라. 큰 비가 쏟아지는 밤이면 아이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고마운 이웃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두려움과 굶주림을 채우고 있을 무렵, 아빠는 오늘 먹을 음식을 구하기 위해 또 다른 일을 찾아 나섭니다. 아빠의 바람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아빠의 기대만큼 좋은 수치 만들어졌을까? 역시나 우기에는 습기 때문에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샤페사 소깅만가. 소깅만가. 제값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운에 맡겨보는 수밖에 지금으로서는 달리 도리가 없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져보는데요. 신비 조쇼 콜리딘 현자요. 가라미미. 이틀간 노력을 생각하면 팔고 싶지 않지만 한 푼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날 오후 언제 퍼부을지 모르는 비를 대비해 집수리를 시작했습니다. 튼튼한 기둥을 사서 제대로 된 집을 짓기 전까지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입니다. 앞날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세상의 전부인 아이들을 위해 아빠의 손길은
오늘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무너진 집에서도 희망을 꿈꾸는 아이들이 조심스레 자신들의 소망을 전했습니다. 그 작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다려봅니다. 지금 네팔 대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네팔을 도와주세요. 남아이 너무 리무서 준 안간지를 말고. 뭐 어디서 그 집에 그런 게지? 제가 우리 배지 있다.